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이력 관리로 농축산물 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, 머지 않았나 봅니다. KT는 18일 NDS와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 안전 이력 관리 사업 협력을 통해 농축산물 등 식품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식품 안전 이력 관리 사업은 식품 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농축산물 및 식자재, 가공식품 유통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. 식품의 생산과 가공부터 검수, 물류, 판매, 소비의 전 유통 과정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마트에서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쇠고기 포장재의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 축산업자 및 가공업자, 중간 유통업자 등의 정보는 물론 모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관리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. 또한 식품 유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요 공급 예측을 통한 생산량 조절 등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. 기존 유통 과정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계약과 정산 등의 프로세스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효율 및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. NDS는 농축산물 이력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식품 이력 관리가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. 실제로 쇠고기 유통 과정의 사육과 도축, 포장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트랜잭션, IoT 장비 등을 통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기록하고 검증했을 때 최대 6일이 소요됐던 유통 이력 추적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KT와 NDS는 이런 축산물 이력 관리 시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식품안전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